20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병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후에 살더라. 아멘.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결국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에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니까 다시 지금까지 지내왔던 바란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우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 새로운 신막사를 쳤거든요. 막사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막사 주변 둘러서 주변으로 한 2m 간격으로 하얀색 그 파석 있죠. 하얀색 파석 그걸 쫙 이렇게 깔았어요. 까칠까칠하게. 근데 우리 그 중대장이 그 까는데 어떤 건 까만색이 어떤 건 하얀색이 포대에 들어와 있는데요. 쭉 까는데 그게 마음대로 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얀색도 막 검은색 섞어가지고 막 뿌려주는데 뿌리면서 느낀 게 하얀 것만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검은 것만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뿌려서 막 이렇게 뿌렸더니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주임 상사가 오셔가지고 누가 이거 하얀색 검은색 섞어 뿌렸냐고 이러면서 다 죽으래요. 검은색을. 그래서 토요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제 검은색을 이렇게 주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군인이라도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이건 뭐 금요일날 실컷 깔아놨더니 토요일날 휴식시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중대원들이 앉아가지고 그 죽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무리 군인이 비인격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이건 너무나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이라는 아주 황금 같은 휴식 시간에 탁 쭈그려 앉아가지고 죽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봐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돌아와서 이제 애동 딱 앞에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이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어때요? 그냥 쳐버리자. 공격하자. 응?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애동 정도는 이길 수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 융통성이 없는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지 않는 고지 곧대로의 지식 그걸로 모세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고지 곧대로예요. 고지 곧대로. 한국 사람은 너무나 영리해서 원칙은 이거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살짝살짝 이 뭡니까 그 잔머리를 굴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아주 익숙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되게 답답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그 무고죄 있죠? 무고죄 또는 사기죄 이런 게 일본보다 거의 50에서 100배가 많대요. 50에서 100배가 우리 한국에서 발생하는 게 근데 이걸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가 좀 넘잖아요. 인구별로 하게 되면 거의 200배, 300배 된대요. 야, 이건 정말 한국 사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은 그 거짓말이 그 습관화되어 있는 민족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은 중국이 제일 잘하는데 무고죄하고 사기죄 뭐 그다음에 그 선서하면서 한 게 뭐죠? 법원에서 유증 증명할 때 거짓말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100배 이상으로 차이 난다니까요. 일본하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나와 있는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일본 선교하지 말라고. 부끄러워서 선교하겠냐고 어디.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 믿고 일본은 전체 인구 중에 1%만 기독교를 다니고 우리는 거의 20%는 아니라도 15%에서 20% 사이의 기독교인데 다른 걸 뭘 떠나서 거짓말에 대한 그 청렴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우리가 일본 사람을 선교하냐. 제가 그렇게 좀 뭐 짜증난 적이 있어요. 너무 거짓말을 우리는 그냥 쉽게 뭐랄까요. 이게 정도인데 살짝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본이나 독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 민족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정말 깨어서 한국 뭐 학교나 어디 기대할 거 없잖아요. 교회만이라도 정말 좀 고지식한 면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교인들은 영리해가지고 살짝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미련하게 고지식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나중에는 정직한 거예요. 정직. 지금 모세는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정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서,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딱 이거예요. 내가 느끼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들고 고달파면 저도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다시 그 고난의 길로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고 야, 모세가 참 결정하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정말 이제 다시 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시나 이제 화가 납니다. 5절 말씀에 4절 마지막 말씀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상하니라라는 것은 극한 분노에 처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상하니라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분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분노가 터져버렸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고난만 오면 레파토리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똑같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는 거, 이 광에서 죽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려고 광에서 데려왔잖아요. 하는 말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데려왔는데 왜 죽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이 뭡니까? 만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들이 만나를 대할 때 어땠습니까? 오, 이렇게 맛있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표현하는 게 만나였잖아요. 너무나 맛있던 이 만나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박한 식물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예요. 이것도 음식이냐? 이것도 음식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음식이라고 우리한테 주냐? 지금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이게 음식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어때요? 원망의 원망. 그것도 모세와 하나님을 너무나 쉽도록 그냥 원망을 해버립니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네. 정말 그 애굽 땅에 살 때가 좋았지. 그때는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이게 뭐냐 이게.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들 레아심 쉐파림이라는 뜻이에요. 레아심 쉐파림. 불붙는 뱀. 정확하게 불붙는 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물면은 온몸에 열이 탱탱 부었다가 곧바로 죽는 거예요. 온몸에 열이 나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으로 가면 갈수록 뱀의 독이 세진 거 아시죠? 사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뱀이 득실득실 나가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깜짝 놀라요. 그 무시무시한 뱀. 그래서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광야 여정 중에 최초로 모세한테 용서를 빌는 겁니다. 최초로. 이 정도 강박하면 얼마나 이들이 두렵고 공포스러웠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절대로 변치 않았던 이들이 7절 말씀에 최초 광야 생활 처음으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실제로 이제 범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했던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이들이 모세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에요. 그동안에 넌 뭔데 이렇게 했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게 좀 중재해달라라고 최초로 중재자의 역할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동안 어때요? 한 40년 동안 끌면서 이제야 드디어 어떻습니까? 아, 모세의 지위가 인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셔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 아주 정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라는 게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모세보다 훌륭한 예수님, 대제사장보다 훌륭한 예수님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별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뱀을 보느냐? 첫 번째는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보는 겁니다. 자기가 백성들 중에 자기가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의 결과물을 똑똑히 봐야 그 사람은 장대를 쳐다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안 본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 그 뭡니까 물린 자국만 쳐다본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장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원론이 똑같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 모든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는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 구원론의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장대 위에 달려있는 것을 쳐다보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구원의 원리예요. 이번에 제가 어제 오늘 춘천 가가지고 목사님들 몇 분 앞에서 오늘도 이제 갈 건데 세미나를 좀 했거든요. 한 10여 분 목사님에게 다 한두 분 빼고 다 합동층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방언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붙었었어요.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웨슬리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방언의 종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관점으로 방언을 경험하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술과 담배에 쩔어 있었는데, 술과 담배에 쩔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고, 방언이 터진 즉시 술과 담배가 싫어졌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었다. 이건 뭡니까? 막 이렇게, 예, 이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에 대해서 논할 때, 신학에 대해서 논할 때, 나의 개인적 경험 이야기하지 마라.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성경을 이야기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조에 분명히 나와 있다. 방언의 종교를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그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목사들이 선서할 때 두 번째 항, 선서할 때 일곱 개 항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변치 않은 말씀인 걸 믿고 신봉하나이다. 첫 번째 선서.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선서합니다. 두 번째 선서가 있어요. 세 번째 때 일곱 개가 있는데 당신들은 선서했고, 그리고 그 선서했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분들이 써놓은 그 신앙고백서가 성경과 매우 근접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가르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령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경험했을지라도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딱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가는 겸손을 가져라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허물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아 우리가 이 방언하는 게 좀 문제인가? 라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웨스트 신앙고백서가 보여줄 것이고 그들이 웨스트 신앙고백서를 뭐라고 하냐면 그건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제 순복음교회 가서 목회하라 그랬는데 어떤 영감님 할아버지 목사님 얼굴이 멀개져가지고 그런 무례한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또 얼른 시정을 했죠. 아니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또 가는데 오늘은 그러나 강의를 듣는 내내 상당히 좋아라고 하시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자기 자신들의 지금 현재 한국교회 허물을 똑똑히 봐야 돼요. 똑똑히 왜 한국교회 문제가 생겼는지 똑똑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하나도 교회에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거기 이미 신앙고백서 안에 구원론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은사가 어떤 것은 성기도고 어떤 것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다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데 자신들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때요? 자기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저런 목사들이 저렇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지? 이렇게 자기 문제만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요 그 대안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대안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또 한번 강의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목사님의 모습인 그 반면에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향이 똑같단 말입니다. 제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미 규격화되어 있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맞춰가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과 상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야기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서 그 다음에 뭘로 곧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쪽으로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객관적인 분이고 보편적인 분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객관적이 돼야 된다. 어떻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매우 객관화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을 바라보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럴 거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꿈에 나왔다 어쨌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만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만. 제가 어제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어떤 걸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성경에는 히브리서 1장 1절 옆에 각주 있죠? 그 이거 있죠? 관주라고 해요. 관주.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1장 1절 옆에 뭐라고 써 있죠? 민수기 12장 6절이라고 써 있으십니까? 그 1장 1절 옆에 조그맣게 그거 없는 성경은 안 좋은 성경이고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이에요. 관주가 있어야 돼. 성경은 관주가 있어야 됩니다. 관주.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성경 구할 때 관주 있는지 없는지를 딱 보고 좀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거나 표지가 이쁘네 이래가지고 사면은 뭐 안 돼요. 이거 표지가 노란색이네 이러고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사는데 나는 그 성경책 좋아한대. 왜? 성경책 껍데기가 청바지 입 스타일이어가지고 난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지 말고 속에 관주나 있는 거나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민수기 12장 봐봅시다. 민수기 12장 6절에. 그럼 그들이 말했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은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상과 꿈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의 내용과 1장 2절의 내용이 종합해보면 이제 그런 거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런 꿈을 꿨는데요. 그 꿈 꿨으면 즐기세요. 꿈을 이야기하지 말고 뭔가 상담해서 뭔가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꿈을 꿨는데요. 어떤 분은 또 감사하게도 가끔 전화와요. 목사님 뭐 요즘에 괜찮으시죠? 왜 그럽니까? 아유, 어제 목사님 내 꿈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안전한가 전화해보자. 예, 꿈이 여러분들 그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이다. 이런 상상은 뭐예요? 이미 구약시대 때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 그걸 근거로 웨슬린 신앙고백에서 1장 1조에 더 이상 그런 이상과 꿈과 환상 같은 걸로 하나님 말씀 전달이 멈췄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방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왜? 방언을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네,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방언을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그 뭐 순교까지 감당하셔서 그냥 제가 별 말 안 했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할렐루야. 다시 민수기 계속 보면요.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1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근데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노뱀을 구리 노뱀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버리지 않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노뱀을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조금 만지면은 예, 된다. 중세시대 때 얼마나 무지했냐면요. 중세시대 때 얼마나 무지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갑니다. 중세시대 때는 성지순례가 우리처럼 관광의 의미가 아니, 수학여행의 의미가 아니고 성지를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을 돌아다니면은 죄가 용서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성지를 순례를 다녀요 이렇게 중세시대.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란 말을 쓰기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이 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세시대, 지금은 아니죠. 중세시대 때 이만한 옷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녹슨 옷을 꺼내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발에 박힌 옷이라고, 당신만에 판다고, 우리 요즘을 원래 1억인데 5천만 원 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뭡니까, 녹슨 옷을 팔아요. 근데 그런 장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몇 개를 박았길래, 우리 주님이. 그런 장사가 한두리가 아니야. 그걸 다 삽니다. 또. 다 사요. 미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우리 가끔 인터넷 보면 예수님 얼굴에 덮었던 그 포장지 있잖아요. 그 천, 그것도 팔고. 이 예수님의 흘리는 이 뭡니까? 그 핏자국인데, 요 봐라. 선명하게 있지 않냐? 그럼 팔고. 많이 팔아요, 그런 걸. 또 어떤 때는 이거 예수님 머리카락이라고 그러고, 사도 요한의 머리카락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의, 막 팔면은 사람들이 그걸 사다가 어때요? 자기 집에 모시기도 하고, 부자는, 아니면 교회는 교회 성당에 다 모셔놔요. 왜? 사람들을 오매해서 금방 미신화시킵니다. 금방 미신화시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샤프를 선물 받았는데, 그때 일본 샤프 까만 거 있잖아요. 펜텔인가 뭔가. 그때만 해도 그게 귀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 샤프가 좋아 귀했거든요. 그걸 대학교 딱 들어간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10년 동안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잃어버렸어요.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해요. 이거 완전히 병적이더라고요. 공부를 못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볼펜에다가 자기 인격을 투영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오래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과 대화도 저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과 이게 인격적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니까 거의 한 달을 공부를 못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놔뒀더니만 결국 사람들이 노뱀 붙잡고 맨날 기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성당 가게 되면요, 이제 필리핀 놀러 갔더니 청동이 하나 있는데, 청동 그 성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청동이 있는데 그 베드로상입니다. 베드로상인데 베드로의 발이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뭉텅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들어갈 때마다 만지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청동이 반이 줄었다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이 만져됐으면. 아니, 청동이 다 줄더라고요. 그렇게 발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뭉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만지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고 타락함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가 했는데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하 18장 봐볼까요? 열왕기 18장 말씀 18장 4절 말씀 18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이르라. 청동으로 만든 뱀의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이 징벌받아 불별을 물려 죽을 때 모세가 만든 것을 어때요? 그 다음부터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숭배합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촥 북유럽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되잖아요. 개신교가 북유럽으로 확산돼요. 덴마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덴마크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한 30년 후에 여행을 갑니다. 덴마크로. 그랬더니 그 덴마크 안에 그 옛날에 원래 성당이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여러 가지 신상들이 서 있었잖아요. 성당에는. 거기에다가 루터 선거 세웠어요.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벌써 루터가 성인이 돼 있는 거예요. 덴마크에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루터의 대요리분당. 신앙이 무엇이라는 걸 딱 쓰면서 뭐라고 쓰느냐? 무식한 목사들에게 이 책을 바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얼마나 우상하게 쉽게 의지하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념하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기에 무슨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구경 온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신기해서도 구경 오겠지만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앞에서 기도도 한번 하면 자, 주여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도 또 여전히 어떻습니까? 계속 보면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류의 무지함, 인류의 죄악 이걸 계속 두 개를 비교하죠.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인간을 볼 때는 항상 타락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볼 때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확인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